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계단을 생성하고 가구를 배치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메인 플로어로 이동해서 계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생성하는 방법은 상단에 스테어 아이콘을 누르고 우측 특성창에서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철골 계단은 어셈블드 스테어 유형을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 타입을 눌러 주시고 이름을 스틸 스테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레벨을 로얼 데크로 설정해주고 상단 레벨을 메인 플로어로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때 상단의 뷰에 타일 뷰를 선택하면 현재 열려있는 뷰들을 한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평면에서 계단을 선택하고 화살표를 움직여 길이를 조절하면 3D 뷰에서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계단에 참을 만들어 줄 건데요. 참을 만드는 방법은 상단의 랜딩 아이콘을 눌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아이콘을 누르고 사각형 툴을 사용해서 CAD 경계에 맞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3D 뷰에 보이는 것처럼 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디트 타입을 눌러서 계단에 3D만 남기고 라이저를 없앨 건데요. 런 타입을 클릭하고 복사해서 50mm 스레드라는 이름의 유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저에 체크를 해제하고 OK를 누르고 다시 어플라이를 누르면 계단에 라이저 없이 스레드만 남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런 타입을 클릭하고 스레드 매테리얼을 콘크리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트 서포트와 레프트 서포트를 오픈 타입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셋 값에 각각 100을 줘서 프레임이 발판을 지지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다시 서포트 타입을 선택하고 매테리얼을 스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자동으로 난간이 생성이 되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난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택해서 지워주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아래쪽에서 데크로 올라오는 계단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테어 아이콘을 클릭하고 하단 구속을 그라운드 레벨로 상단 구속을 로얼 데크로 설정해 주시고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크기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완료를 누르면 난간이 생기는데 선택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깐 CAD 파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핀을 해제하고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방향을 뒤집어 줄게요. 이제 모델링은 마무리를 하고 가구를 배치할 건데요. 3D 뷰에서 섹션 박스를 켜서 가구가 잘 보이도록 크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가구는 아키텍처에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배치할 수가 있는데 현재 로드된 패밀리가 없기 때문에 로드 패밀리를 누르고 다운로드 받으신 패밀리를 모두 선택해서 로드해 주세요. 로드가 완료되면 우측 특성창에서 로드된 패밀리들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캐비넷 2를 선택해서 배치해 줄 건데요. 이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하고 정렬을 사용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엌에 가구를 배치해 볼 건데요. 상단에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캐비넷 1을 찾아서 배치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캐비넷 사이에 싱크대도 만들어 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방향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정렬 기능을 사용해서 맞춰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욕실에 가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컴포넌트에서 3D 욕조를 찾아서 선택하고 배치할 건데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정렬로 맞춰주세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변기를 배치하도록 할 건데요. 적당한 위치를 클릭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3D 뷰에서 보니 변기가 바닥에 묻혀 있는데 엘리베이션 값을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반대쪽에도 붙여넣겠습니다. 이때 상단에 컨스트레인을 해제하면 평행이 아니어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면대를 만들어 줄 건데요. 베이스 레벨을 메인 플로어로 엘리베이션 값을 700으로 바꿔주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욕실 배치를 마치고 이제 거실에도 배치를 해볼 건데요. 소파를 선택하고 코너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에서 배치하면 3D 뷰에서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가구들도 자유롭게 배치해서 한번 꾸며주세요. 위치가 잘못된 것들은 선택해서 엘리베이션 값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대칭이 되는 의자들은 선택해서 미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에 난로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된 패밀리들은 샘플 프로젝트에 있는 패밀리들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더 다양한 패밀리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은 아래에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